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아지는 종이로 카드캡터 체리에 나오는 프로카드 부표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물을 알아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작아지는 종이를 꺼내서 도안 위에 올려줍니다. 까슬까슬한 부분이 앞면으로 올라가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테이프로 도안과 작아지는 종이를 고정시켜줍니다. 밑그림은 볼펜으로 그려줄게요. 직선은 자를 이용해 그어주면 됩니다. 밑그림을 다 그렸으면 테이프를 칼로 떼어주세요. 이어서 작아지는 종이를 가위로 오려줍니다. 작아지는 종이를 자를 때는 끝이 뾰족한 세공용 가위가 좋아요. 폭이 넓은 가위를 사용하면 종이가 단단하기 때문에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굴곡이 많은 부분은 디자인 커터로 잘라줍니다. 오늘 채색은 아크릴 물감으로 해줬어요. 1차 채색을 하고 2차로 음영을 넣어줍니다. 채색을 할 때는 연한 색부터 칠해주어야 뒷면의 색상이 보여요.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어 흰색을 덧칠해 봤는데 역시 뒷면에는 보이지 않네요. 채색을 완료했다면 오븐에 넣고 200도에서 250도로 5분간 구워줍니다. 2분쯤 지나니 오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봐도 신선하네요. 짠! 이렇게 모두 구워져 나왔습니다. 물감으로 채색하는 게 파스텔보다 훨씬 선명하네요. 이제 차례대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날개를 붙이고 멋진 캐로베로스도 붙여줍니다. 봉인 체인은 진짜 체인을 붙여주었어요. 크로우 문양도 빠질 수 없겠죠? 짠! 조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크리스탈 레진을 1:1 비율로 계량스푼에 붓고 빨간 펄가루를 섞어주세요. 세공봉으로 도트를 찍어줍니다. 배경에도 펄가루를 올려줄게요. 펄이 마르면 다시 크리스탈 레진을 섞어 전체적으로 레진을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부자재들을 붙여줍니다. 오링으로 라인을 표현해줬는데 생각보다 이쁘네요. 완성한 크로우 카드 앞표지는 그립톡을 붙여봤어요. 손에 딱 고정되는 게 너무 좋네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